그 원래 지운 애기가 누구야? 네? 지워진 애기. 좀 있어요. 네. 네? 더 되면 더 되지? 덜 되진 않아? 아니요, 네. 넷이요? 응. 거기 쪼르르르 반잖아. 응? 왜 인생을 이렇게 포기를 하려고 그래? 지금은 그래요. 응. 원래 안 그랬어. 성격 이러지 않았어. 네. 응? 근데 지금은 다 내려놓고 싶은 거야. 맞아요. 너무 힘들어요. 응. 금전이든 사람이든 이제 사람도 싫어 이제 다. 그냥 멘붕이 오네요 요즘. 응? 그래서 술 먹어? 잘 안 마셔요. 응? 끈끈하잖아. 술이 안 깬 거예요? 네, 맞아요. 어제 마신 게 안 깬 거예요. 눈 봐봐, 눈이. 눈이, 내 눈이 아니어서 그래, 지금. 내 정신이 아니어서. 이러다가 본인 길 가다 죽어. 정신 차려. 신이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건 아니야. 술도 내가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니야. 지금 본인이 마음으로는 내가 괴롭고 뭐하고 괴로운 이유가 있지. 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. 그렇게 만들고 구렁텅이로 지금 자꾸 몰아가니까 문제지. 그 아버님 형제가 누가 일찍 가신 분 있어? 네. 응? 네. 자기는 억울하대. 응? 그리고 본인 사촌 중에 누구 죽은 애 있어? 친구가 됐든지 사촌이 됐든지. 아니요, 그런 건 없어? 네. 그래, 사촌이라고 그러면. 엄마 쪽이 됐든지. 사촌이 아버지 쪽 아닌가? 그럼 외사촌도 사촌이야? 지금은 밖에 분이랑 사는 거야? 그 사람이 좀 싫대요. 응? 그 사람이 좀 싫다고. 응. 제가 좀 놔달라고 하네요. 본인이 집착했다는 생각은 안 해? 맞아요. 제가 집착해. 응? 본인이 저 사람을 가둔다는 생각은 안 해? 일거일투족을 본인이 다 알아야 돼? 놔주는 게 맞죠? 응? 놔줘야지. 저 사람도 지쳤어, 지금.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, 두 사람은. 본인은 본인은 내 정신이 아니야, 이거 진짜로. 그래서 놔주려고요. 말로만 지금 놔주고 싶다고 하지. 솔직히 본인 놓고 나면 본인은 살기 싫어서 가려고 그러잖아. 그래서 많이 믿어. 응? 솔직히 그렇잖아. 본인 저 사람 놓으면은 본인 죽는다고 할 거야. 지금 그 마음 먹고 저 사람 내주려고 하는 거야. 왜 뭐가 못나서 왜 내려놔주고 왜 죽어? 응? 나도 모르겠어 정말. 저 이게 사람 내 정신 모르겠어. 응. 이게 본인 정신 아니야 지금. 저 사람도 눈 한 번씩 혹가닥 올까 도는 거 있어. 맞아. 응?
응? 그럼 앞뒤가 안 보여, 저 사람은? 응? 그래도 좋아? 응? 얻어 맞아도 좋아? 얻어 맞아도 좋냐고요? 응. 아직은 그래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. 응? 저렇게 언성이 한번 확 올라갈 때 있지. 이 상대도. 근데 저 사람도 분에 못 이기는 거야. 그러면 내가 아직 잡으면 잡혀지나요? 못 잡아. 어차피 저 사람 떠날 거잖아. 근데 뭘 이렇게 미련을 가져? 그러게요. 응? 본인이 뭐가 못났어? 그러니까 가진 거 하나 없고 잘난 거 하나 없는데. 응. 본인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. 지금까지 누가 나 도와준 사람 있어? 아무도 없어. 맞아요, 없어요. 응? 정말 차곡차곡. 응? 본인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, 그리고. 죄가 있다면.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, 저 사람은. 안 그래? 나는 같이 술 먹지 마요, 진짜로. 요즘도 자꾸 술 먹으면 엉뚱한 생각해. 잠을 못 자요. 숨도 못 쉬겠어. 정말 미치겠어. 정말. 수면제 먹고 3시간 자고 또 수면제 먹고 3시간 자고. 그게 내 정신이 아니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. 지금 내 정신이 아니야, 본인도. 방자도 씌어있고 신도 같이 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야. 이거 처분 안 하면 이거 잘 안 풀어내면 본인 다다음 달 어떻게 갈지 우리도 몰라. 이달에는 둘이 이별이 있어. 끊어지고 나면 본인 이제 술 먹도 또 또 돌아 이제 본인. 응? 죄송하고 인연이 역시 끝나나요? 모르겠어요. 이달에 서로 간에 자꾸 이별한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. 그러니까 이별하고 끝나나요? 아주? 끝나야지 그럼. 또 밀어둘라고? 다시 안 봐요? 본인이 진짜 누구랑 같이 살고 싶고 하면 본인 살 먼저 풀어. 내가 문제니까 지금. 알겠어. 그 전 삼신의 길은 잘 보내. 본인은 죄인이야. 살인한 거랑 똑같은 거야. 저 사람 잡을 방법은 없나요? 내가 정신이 들어야지 잡을 수 있는. 그러려면 내가 나 먼저 살을 풀어야 돼. 그건 두째 치고 내가 정신이 돌아와야지 누굴 잡지. 내가 내 정신이 아니구나. 이게 잘 근본이니까 가서 두 분이서 살고 싶으면 다시 잘 상의해서 본인이 저 사람을 잡고 싶으면 다시 오. 저 사람을 잡고 싶으면 다시 오라고요? 다시 와서 본인이 살고 싶으면 이제 살을 풀어야지. 뭔 살이요? 본인한테 이별살이 있으니까. 이별살도 있고 신살도 있고. 그리고 원래 술 먹으면 나 저만 봐.
예의가 아니야. 신령한 게 돼요. 맞아. 응? 가셔서 정신 차리고 오셔. 지금 눈에는 진짜 본인은 살이야 살. 가득하니까.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미련도 없어. 어? 별로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게 그게 본인 진짜 죽어봐요. 세상에 미련이 없나. 이건 내 정신이 아니니까 뒤질라고 하는 거예요. 방법은 없나요? 그러잖아. 그거는 이제 나중 정신 차리고 와서 점을 봐요. 응. 제가 여기 언제 올 수 있을까요? 저 당진에서 왔어요. 그러잖아. 당진에 오세요. 서산에서 오세요. 오시든. 응? 본인이 점을 보려고 그랬으면 그러잖아. 지금 내 정신으로 점을 안 보니까 아무런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못 알아들어. 맑은 정신에 오라는 거지. 술이 안 깨서 오는 게 아니라. 이 말에서 아무리 본인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 뭐 할 건데. 근데 자, 잡고 싶으면 어쨌든, 응? 18일 날 다시 찾아와. 술 먹지 말고. 알았지? 18일 날이요. 미리 예약하시고. 예약은 네. 어디서 왔죠?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줘요. 여기 있어요. 이사는 간다는데 17일날 나가는데 갔다가도 올 수도 있어요. 나만 정신없는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돼. 저 사람이요, 제가 붙들면 잘 살 수 있을까요? 맞아, 내가 정신이 들어야 살지. 본인 정신 못 들으면 못 살아.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요. 맞아요. 맞아요. 복이란 복도 하나도 없는데, 외롭게 자랐단 말이야, 저 사람이. 힘들게 자라고. 본인 선택하고 같이 살라고 그랬을 때는 잘 살아보자고 그랬는데. 나한테 지쳤대. 지치지. 나 같아도 지치겠다. 본인 같으면 사람을 숨통을 콱콱 막히게 하는데 안 지쳐? 지치지? 저 그런 적 없는데 물어볼까요?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. 정신 들고 오셔. 알았죠? 다시 올게요. 네. 맨정신.